포함로 166번지 우리콩 요리 앞에서 40개 라인이 끝난 지점입니다. 그 맞은편은 고압수전공사라고 무지개 전력이 있고요. 주소상으로는 화암로 165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삼흥이라고 회사가 하나 간판이 보이네요. 지금 동두천에서 포천 방향으로 내려오는 고객길 천보터널을 지나서 고객길을 내려와가지고 지금 40개 라인, 그 6개 라인은 잡혔죠. 그 내리는 마트에서 그 다음에 40개 라인을 지금 확인하고 30개 라인을 또 확인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과속 방지등이 있습니다. 약 2km 앞 서울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400m 온다 왔다. 나 왔어? 100m. 하나. 둘. 지도 저 주소 좀 따보세요. 셋. 넷. 없어요? 없어요? 네. 넷. 잠깐만. 동산 목재라고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그 우측에는 바이오 라벨이 있고. 지금 전방 일당굴 들어보셨죠? 네. 백학 그 일당굴. 일당굴 철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계속 돌고 돌면서 몇백 미터, 1km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북쪽 방향이 어디? 나올 테나? 수평? 북쪽 이쪽으로 나오네. 응? 애니 북쪽이죠? 네. 정확해요. 지금 되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당연히 맞죠? 네. 저쪽에서부터 저 차 있는 데로 가니까. 그럼 북쪽 방향 이쪽이네? 네, 이쪽이.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쯤 됐죠. 그러면은, 의정. 상계동 쪽에 땅굴 엄청 가잖아요. 상계동이요? 그럼. 노원구 상계동. 상계동 쪽으로 가는. 그 노원구 쪽에서 그러면은 엄청 들어왔고. 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남양주로 가는 거네. 이게. 아, 그렇죠. 맞아요. 상계동에서 남양주로. 예. 별래인가? 그쪽이? 이제 별래로 해서 남양주로 가는 거네. 예, 별래 남양주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상계 별래잖아. 이쯤 되진다. 태능 뭐 이게 지금 오는 게요. 30개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30개고요. 여기서 한 600, 700m 떨어져서 40개가 또 와요. 거기서 또 한 몇백 미터, 2, 300미터 떨어져가지고 6개 라인이 또 가요. 근데 그 6개 라인은 깊이가 여기서 따지면 한 8, 90미터 정도 되고, 요 라인이 지금 아까 몇 미터 나왔죠? 아까 저 위에서? 67미터? 69미터? 아, 72미터 나왔구나. 수직으로 72미터가 있다. 지 밑으로 72미터. 산을 넘다 보니까. 벌써 이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직진하면 우울해지는데? 의정부인데? 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가보죠. 일로? 네. 일로 가야.
반으로 시작하세요. 이거는 30개 라인이 되겠네요. 반으로 만들 그죠?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30개 라인 태봉 초등학교 태봉 초등학교라고 있네. 잠깐요. 태봉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송우 중학교. 네. 여기 오른쪽이 태봉초등학교. 여기가 태봉초등학교랍니다. 지금 여기 30개 라인 시작되는 거죠? 아니요, 저쪽에서는 잡혔는데 여기는 지금 안 잡히네요. 안 잡혀요? 끝난 건지 아니면 잘못 반응을 한 건지. 어디로 가야지? 좌회전인가? 아니요, 잠깐만요. 태봉 서울이라 태봉. 나가려면 우측으로 나가야 될 것 같죠? 예, 일로 가야 저희가 서울 쪽이네요. 서울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맞아요. 돌아가요? 네, 반응은 나오는데. 태봉초등학교 근처를 잡아놓으셔야 해요. 네. 여기는 또 어디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온천 신청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가 어딘지 알죠?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태봉마을이네 여기가. 이거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응? 나올 것 같지가 않아. 포천 세무서 버스터미널. 아 이게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서울이네. 아니, 서울 가면 안 되잖아. 산봉천 덕정 우회전 오면 덕정인데. 그럼 안 돼. 좌회전 해야죠. 네? 좌측으로 내려가야지 서울 쪽으로 가죠. 여기가 어디야? 송우 중앙 사거리. 여기가 포천인가 보네, 그죠? 포천인가 봐요. 포천시 산림조합. 여기로 쭉 가면 의정부라는 거 아니야? 송우지점. 반응이 와요? 여기도? 길고 힘이 센데. 네? 꽤 길고 힘이 세요. 40개 라인이 많아. 여기 태봉로네, 태봉로. 동남 중 고교 앞으로 돼 있네요. 증거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중남 중 고교 앞 전에서 좀 길게 나왔죠? 40개 라인 조금 더 가면 이제 저기 나와야 돼. 6개 라인? 6개 라인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어떻게 이렇게 빠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빠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어지냐는 얘기죠. 방향이? 예. 글쎄.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가면서 6개 라인이 있나 한번 체크해보죠. 오는데? 어, 그럼 이건 내려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여긴데? 어우씨, 엄청 넓어. 3.5m? 4m? 3.5m, 4m 되겠네요. 이 방향 돼요? 네. 예, 그 상태가 되겠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은?
1미터, 2미터. 그건 3미터 가까이 되는데요. 2점 몇 미터, 3미터는. 1미터, 2미터, 2.5미터. 돌고,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5.5미터. 1미터, 2미터, 2.5미터. 2미터, 2미터, 3미터. 넓은 게 있어요. 또 있나? 없어요. 다섯 개? 여섯 개였잖아, 아까 참.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넓어. 그건 5미터 돼. 다섯, 여섯 개 맞아요. 여섯 개. 여섯 개인데 가운데 라인이 엄청 넓은데. 셋. 여기서부터 1미터,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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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미터. 이거 완전 탱크 라인인가 봐. 여기서부터 전부 때까지야. 여기서 시작되죠?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그럼 5미터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넓으네요. 한 저기서 재는 게 5.5미터 정도 되는데 5미터가 넘네. 탱크라인인가 봐. 네. 깊이. 아이고, 깊이도 허벌나게 깊어. 다른 거보다 훨씬 저쪽에서 온 거보다 깊어요. 문제는 방향성이 뭐 맞는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게. 저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이리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쪽.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리로 와서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산이 보이나? 산 안 보이고. 산이 보이면 되는데 산이 안 보여. 일단 해놓고서 봅시다. 일단 가시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현재 시간 11시. 밤 11시 42분 이제 자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탐사에 나서서 지금 자정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금 포천에서 이제 서울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큰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음으로 더 이상의 탐사는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인 탐사는 마쳐야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다 되어 일당굴이 위치한 25사단 부대를 나와서 밤 12시가 다 되는 시점까지 탐사하여 지리를 기어갈 수 있는 지점인 포천 송우리 태봉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일당굴로부터 직선 거리가 약 30km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탐사 서두에서 복다우저가 언급하기를 탐사를 하고 나서 지도를 연결해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였으나 막상 지명을 지도상에서 검색하여 연결을 해보았지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도상에서 1번인 일당굴 지점에서 탐사를 해오면서 2번으로 표시된 지점에 이르러서는 40개 라인에 땅굴이 새롭게 탐지가 되어 함께 추적을 해가는 가운데 40개 라인으로 표시한 파란 라인의 3번 지점과 30개 라인을 표시한 적색 라인 4번 지점까지 추적했다가 파란 라인의 40개 라인이 3번 지점에서 7번 지점 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막상 탐사를 해보니 6번 지점에서 발견되어 7번 지점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야심한 밤에 지도도 없이 탐사를 하다 보니 중간 지점을 놓친 현상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30개 라인의 적색 라인도 4번에서 5번, 7번 쪽으로 이어져야 하나 탐사 결과 4번에서 5번 사이가 뚝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중간 지점을 놓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4번과 5번은 흐름상으로 보아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므로 별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반면에 40개 라인의 파란색의 흐름은 무난한 흐름을 보이지 않는 탐사가 된 것으로 보여져서 다음 기회에 다시금 탐사를 면밀히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으로부터 뻗어나온 많은 개수의 땅굴은 휴전선 4km 이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동남 방향으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탐사한 30km 거리까지인 포천 송우리 축선에서 일직선으로 계속 연결해 본다면 화면상에 지도와 같은 지역으로 전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은 남한 쪽으로 파 내려오면서 전략적 가치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땅굴 굴착을 하여 출구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속히 이를 추적 발굴하여 파괴와 철저한 감시를 통해 지상으로 나오면 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땅굴을 사용하는 데 따른 두려움을 주고 우리 측에서는 시간을 벌고 수많은 땅굴들에 대해 처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인천 계양을 출발을 한 탐사가 이제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새벽 1시가 됐는데 그 탐사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아, 예. 상당히 오랜만에 구상하던 계획을 실행에 옮겨 봤습니다. 전방 지역을 탐사해 보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실행을 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계양에서 만나서 계양산으로 들어간 대형 라인이 있어요. 그 대형 라인 5개 라인 중에 2개 라인이 대형 라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별나게 큽니다. 그 라인을 경인운하 전과 경인운하를 건너서 탐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에 있는 천주교 묘지 근처에 대형 라인이 또 몇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탐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김포 시내를 거쳐서 한강을 지나면서 한강으로 상하, 한강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상하로 흐르는 땅굴 라인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 라인을 탐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산으로 넘어가서 자유로를 타고 파주 문산 쪽으로 해서 통일전망대를 거쳐서 자유회들의 앞까지 가서 제 3땅굴을 좀 견학을 하면서 근처에 탐사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 월요일 날은 진출입이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미리 그쪽 통일전망대에 가서 티켓을 끊어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좀 아쉽고 서운하지만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금 이제 전공 연천 전공리 쪽으로 철체가 풀 최대한 붙이면서 도로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개 라인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전에 아쿠아랜드
파주 아쿠아랜드 근처에 수십 개의 라인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고 중간에 통일전망대 근처에 우리 이창근 단장님의 과거 탐사 전력을 볼 수 있는 시추공 약 대략 한 50개 정도의 시추공을 100여 미터에 걸쳐서 한 1.5에서 2미터 사이 간격으로 해서 100여 미터 가까이를 시추한 것을 흔적을 좀 보면서 탐사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탐사하면서 연천 지역까지 가는 동안에 한 묶음 한 묶음으로 해서 여러 묶음이 남쪽으로 남하한 것을 보았고요. 깊이는 대체적으로 해서 보통 한 50m 전후에서 깊은 것은 한 90m 정도 깊이로 지나는 것으로 탐사가 다우징 탐사로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삼았던 가다가 중간에 감악산 근처에 탐사를 가서 거기에 광장을 만드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깊지 않은 20m 전후의 라인도 여러 가닥 탐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연천 쪽에 있는 백항면 9mm 백항면 그 근처에 인근에 있는 제1단골 일단 포춘이라고 하는 1단골에 어렵게 가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그 1단골의 위치를 잘 모르고 땅굴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여서 어렵게 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가서 전방을 주민등록증을 내고 군인이 탑승을 해서 같이 상승 25사단 상승 전망대에 들어가서 제1단굴은 상승 전망대에서 저만치 한 500m, 700m 떨어져 있는 골짜기, 산골짜기 지역 철책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요. 거기서 올라갈 때 낮은 출구가, 낮은 땅굴이 다우징으로 탐사되는 것을 보고 상승 부대를, 전망대를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정밀 탐사를 차에서 내려서 세 번을 시도를 해보니까 깊이가 상당히 낮아요. 깊이가 15m가 안 되는 그런 깊이의 라인이 30개가 제 1단굴 밑으로 지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 제 1단굴 밑으로 오는 30개 라인을 거기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지은 자리지만 저희가 포천 쪽까지 장장 16번에 걸쳐서 30m 라인을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16번에 관련된 탐사를 했고요. 그 탐사를 하는 와중에 9mm 쪽에서 백항면 9mm 쪽에서 남한 것으로 보이는 40개 라인 폭은 두 개다 1.3m 정도 폭입니다. 두 개를 다 깊이는 대략 한 깊은 것은 한 60m대 전후 낮은 곳은 한 15m 안쪽까지도 깊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40m짜리는 중간에 찾기 시작해서 7번을 지그재그로 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m짜리는 16번에 걸쳐서 지그재그로 탐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이렇게 탐사한 것까지 하면은 그보다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횟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탐사의 이 땅굴 라인에 30개와 40개 라인을 주고받고 그 과정 중에 30개 이후에 40개 라인 후에 또 6개 라인이 있는데 하나는 5.5m 정도 되는 라인, 3.5m 라인 되는 거, 2.2m, 2.5m 정도 되는 라인에서 6개 라인이 중간에 나타나는 걸 봤고 그 뒤로 추가적으로 6개 정도 해서 정확히 차에서 탐사했기 때문에 내려보진 않았지만 대략으로 돌아가다 쓰고 들어가다 쓰는 걸 볼 때 6개에서 한 12개 정도 사이 정도 되는 라인이 4개 정도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을 탐사를 통해서 서울 의정부 쪽으로 오면서 탐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사해 온 제1단굴에서부터 시작한 30개 라인과 그 옆 9mm 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라인 40개는 서울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 옆을 지나서 대략적으로 지도를 보고 다시금 이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자세한 것은 방향을 보겠지만 남양주 내지는 구리 내지는 퇴계원 쪽
의정부보다 옆쪽 상계 이쪽으로 해서 방향이 대략적으로 지도를 보면은 잡힙니다. 그것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너무 늦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해가면서 밤에 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길가를 서성이면서 걷다 보니까 예전에 고속도로 김포에서 인천까지 인천 톨게이트 끝까지 걸어가면서 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밖으로 쫓겨난 예도 있는데 오늘도 역시 누가 지나가다 신고를 해서 술 먹은 사람이 길을 위험하게 걷고 있다 아마 신고를 할 모양이에요. 와서 술 먹고 걸어가는 사람 못 봤느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밤에 컴컴원에 다우징을 들고 밤에 길을 걸어가니까 누가 아마 술 먹은 사람이 아마 신고를 걷고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저 위로 가보라고 그냥 왔는데 결국은 그냥 뒤따라서 오다가 지나쳐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일인 것을 알기에 오늘은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추후에 시간을 좀 된다 그러면 그 라인을 이어서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과연 그것이 구리 쪽으로 가는지 퇴계원 쪽으로 가는지 남양주 쪽으로 가는지 남양주 지금동으로 가는지 여기서 양주 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탐사를 해보는데 양주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추후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방향타를 한번 보고 추후에 다시 재탐사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깊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철책 앞에서 시작된 제1단골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1단골은 철책 디에무제 한가운데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 발견된 깊이는 제1단골이 깊이가 대략 한 지상에서부터 50cm 내지 1m 정도의 바로 위에 돌출된 부분 출구를 만들고 있고 정운장교의 말로는 대략 한 3.67km 정도 4km가 안 되는 곳에서 땅굴이 출발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라인을 찾아서 오늘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찾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나라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우징에 대한 불신이나 땅굴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불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상 탐사가 되었으면 하면서 많은 응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추가로 그리고 한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인천 계양 내지는 인천 쪽 내지는 검단 신도시 김포 공항 근처에 탐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정말 땅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땅굴 들어와 있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시키고 다른 곳도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까? 과연 일산 쪽은 어떨까? 파주 문산 쪽은 어떨까? 또 연천 쪽은 어떨까?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어떨까 하는 이런 비교 평가를 좀 늘 해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일산 쪽부터 시작해서 물론 김포 강화가 있지만 김포 강화는 대략적으로 탐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 라인들이 들어와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고 계양으로 들어가고 인천 서구로 들어가서 그것이 가면서 시흥 안산을 거쳐서 당진으로 넘어가고 평택으로 넘어가고 서울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라인들이 분포되는 것을 대략 판단을 해왔는데 일산에서부터 시작돼서 과연 계양처럼 이렇게 땅굴이 많을까 하고 오면서 탐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산 지역 지나면서 파주 이쪽 아쿠아랜드 근처에 또 통일전망대 근처에 땅굴이 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오면서 전곡리 쪽으로 오면서 문산 쪽 옆으로 지나면서는 망으로 한 20개 전후에 이런 망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10개 뭐 6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예, 듬성듬성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오늘 일당굴에서 발화한 것이 30개, 40개, 그리고 6개, 6개, 12개,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중간중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략 한 500m에서 1km 상간의 거리를 두고 지속적으로 남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은 우리가 과거에 많이 탐사를 해봤지만은 강원도 쪽은 우리 송우영 과거 전역하신 송우영 상사님께서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쪽 화천 이쪽으로는 많이 탐사를 해봤지요. 저도 가봤지만 강원도 지역은 정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로 볼 때 휴전선 155마일을 놓고 동서를 볼 때에 강원도 지역하고 일산 쪽 파주 문산 쪽하고 인천 쪽은 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경기를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었다라는 거와 강원도 지역에 주로 포부대라든가 포병부대 이런 군부대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군부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는 강원도 산간에 굉장히 매장량이 많이 있는 지하자원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땅굴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육지 쪽으로 들어온 것은 파악이 됐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과거에 강화 앞바다가 땅굴로 인해서 갈라져가지고 신동아 그 잡지에 기고가 되었던 그런 기자들의 타켓이 되었던 그런 땅굴 그것이 이제 과거에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 밑으로 나머지 서해안 지역으로 화성이나 이런 지역의 서해안 쪽에서 두른 땅굴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해안 지역 물론 뭐 당진 쪽에도 성문 방조제나 이런 데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있지만은 육지를 통해서 바다로 건너가는 거 말고요. 바다 쪽에서 들어오면서 군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되어진다면 추후에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탐사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